큰 데로 가자, 진짜. 야, 아줌마. 금방 갈 거야, 그렇지? 눈을 닦고. 괜찮아. 괜찮아. 많이 안 다쳤어. 어, 괜찮아. 부어서 그래. 금방 갈 거야. 동생 많이 아픈 거 같아서 그래요? 네가 끌고 중심 끌고 내리고 저 친구는 침대체 끌고 내릴 거니까 네. 알았지? 아 알겠습니다. 잘 내릴게요. 바다로 옮기네. 그럼 같이 내려. 버릴 수 있지? 보자. 언니가 많이 울고 싶은데 안 울더라고. 그래서 어? 참더라고 막 처음에. 아, 아씨 눈물이 핑도네 그냥. 그러니까. 이만하게 정말 다행이다. 네, 그러니까 뭐 사고가 난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경미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아 그나마 다행이다. 그날 오후 신입 대원들에게 새로운 근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1층의 화재 구급팀과 2층의 구조대가 서로 자리를 맞바꾸게 된 것인데요. 소방서는 3개의 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불이 나면 어디든 달려가는 화재팀, 환자 이송, 응급처치가 주 임무인 구급팀, 그리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 구조대입니다. 이원종, 전혜빈, 박기웅 대원이 1층 화재 구급팀에서 조동혁, 장동혁, 최우식 대원이 2층 구조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이제 어떤 일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런데요, 부서 이동을 눈앞에 두고 혜빈 씨의 걸음걸이가 위태롭습니다. 야, 축가 감기하겠어. 몸 진짜 안 좋은 거 같아. 야, 2층은 다 아름다운 여자 같은데 남자답고 멋있는데 네. 겉모습과는 달리 다 여성적이야. 아, 진짜요? 섬세하고. 아. 이상석 대장이 아버지인데 엄마 같은 아버지고. 그렇죠. 이상석 팀장이 엄마 역할인데 아버지 같은. 아. 2층 팀장님은 장난을 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내가 개그를 하나 더 좀 두 개 오잖아. 1층은 장난 하나 던지면 너무 무게가 온다. 진짜 다르다. 이해해주셨어. 아까 그 부분만. 이현준 씨. 놀러 왔어요. 큰일 납니다. 조모. 조모. 놀러 와세요. 출근하세요. 놀러 왔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유상, 유상. 빈틈이 있는지 귀신처럼 하죠. 딱 보면 어? 신발끈, 딱 보면 어? 벨트, 딱 보면 정신상태. 해보려 하죠. 넌 정신상태. 혜빈이 네. 지금 무슨 힘도 없어. 너무 아픈 건데. 진짜? 하나, 둘, 바로. 왜 한층 내려갔는데 이렇게 서운하죠? 마음이 갈리는 느낌이야. 우리가 이제 질투를 하면 안 되는데 얘네들이 여기 와가지고 희덕거리고 좋아라 하는 거 보면은 너무 속상한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감사합니다.